이 시대를 4차 혁명의 시대라고 하죠. 이 시대는 많은 부분이 딥러닝이 대신하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능력이 크리에이티브와 융합입니다. 저희 학과는 이런 새로운 상상력을 확장하고 정보와 기술과 융합하고 시각화하여 가치 있게 만드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학과입니다. 변화하는 패러다임을 해석하고 이끌어가는 창의적인 인재, 미디어를 통해 감각의 확장을 구현할 수 있는 디자인 융합형 인재,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능력을 갖춘 취창업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본 학과에 들어오시면 먼저 기초 영양 강화 교육을 받게 됩니다. 기초 조형 표현 능력, 오감각과 공간을 통합하는 교육, 소통 능력, 협업 능력, 융합 능력, 리서치 마케팅 능력, 미디어 사용 능력 등을 배우게 됩니다. 그 외에도 그래픽 디자인 툴, 편집 디자인 툴, 웹과 UI, UX 디자인을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미디어 역량 강화 교육이 진행됩니다. 특히 전공 역량 강화를 진행하는데 4학년 때는 현장 실습의 강화와 산학협력을 통한 인턴십 및 취업 창업 교육 실시로 취창업 역량 강화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과를 졸업하면 브랜드 디자인 분야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브랜드 컨설팅 회사인 인터브랜드나 포브스 미국 미디어 기업은 브랜드 가치를 책정하지요. 역시 1위는 애플입니다. 애플의 브랜드 가치는 약 181조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2위를 구글, 또 코카콜라, 페이스북, 여러분들 잘 아는 기업들로 차지하고 있죠. 삼성은 11위, 42조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정체성을 찾아내고 마케팅 차원에서 브랜드 디자인을 하는데 이 분야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디자인 분야, 펜시 디자인 분야와 일러스트레이션, 그림책 작가, 이북 등 스토리텔링 전문가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광고 디자인, 기획부터 실무까지 배우는데 신문 광고 디자인, 잡지 광고 디자인, 포스터 광고 디자인, DM 광고 디자인, POP 광고 또는 옥외 광고 디자인까지 여러분들의 광고 디자인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광고 디자인, 기업부터 실무까지 배우게 되는데 신문 광고, 잡지 광고, 포스터 광고, DM 광고, POP 광고, 배너 광고, 옥외 광고 등 광고 디자인 분야를 배우게 됩니다. 그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너무 넘쳐나죠. 많은 정보를 어떻게 리터러시하고 빅데이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시각화하여 활용할 것인가 하는 인포그래픽 분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과는 새로운 미디어가 나오면 바로 흡수하는 전공입니다. 웹디자인, UI, UX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분야 등 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획 능력을 가지고 진출할 수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 특히 어반 디자인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공공미술이나 지속가능한 디자인 등으로 지역과 연계한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공무원들이나 지역과 함께하는 그런 디자인 영역까지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TV 시대죠. 다 채널이 운영되는 시점에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스테이션 아이디, 모션 그래픽 분야도 여러분들이 진출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학과 특성화는 문화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브랜드하는 교육 시스템으로 창업에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의 크리에이티브 인재로 대학원 및 해외 유학 등 학문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기초교육과 전공 심화교육, 취업을 위한 교육으로 진행합니다. 저는 3학년이 되니 전공 심화를 배우는데 참 다양한 세부 분야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관심 분야와 진로를 생각하여 수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미적 감각을 키우고 싶습니다. 저희 학교는 지역과 연계하여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평택시와 함께하는 수업도 있고 지역 고등학생들과 벽화 그리기 공동 프로젝트도 진행하여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외 현장 실습도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 선배들의 얘기를 들으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 외에 전시 활동으로도 과제 전, 졸업 전시 등 수업 시간 결과물이나 자신의 작품 등을 발전시켜서 전시 활동을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선후배 간의 벽이 없으며 기본의 예의를 갖춘 상태에서 서로 친하게 지내며 과제할 때나 고민이 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쉽게 다가가 얘기를 하고 들어주고 합니다. 학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학과 학생들 활동을 리드하고 있고 전공 동아리도 있어서 자신의 관심 분야대로 축제 등 학교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학과를 지원하는 전국 수험생 여러분,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은 모든 디자인 분야에 있어 기초이면서도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디자인을 하든 필요로 한 디자인이며 거기서 심화로 더욱 나아가 공부할 수 있는 학과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직업들이 많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은 한 가지 직업이 아닌 네 개 이상의 직업을 갖게 된다는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대학 교육은 바로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확장하고 구현하는 학과, 어떠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도 대처하며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전공, 변화와 혁신의 본질을 알고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이곳에서 시각의 힘, 크리에이티브의 능력으로 좋은 의사소통 기술과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능력, 창의력을 갖춘 이 시대의 리더로 발돋움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학과에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